하나금융그룹이 SK텔레콤 키움증권과 손을 잡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금융그룹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제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하고 최대 주주는 키움증권이 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디지털 금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SK텔레콤과 모바일 금융서비스 회사 핑크를 설립했을 만큼 신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꾸준히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가져왔고 교보증권, SBI 저축은행 등과도 파트너 구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향후 금융, IT, 핀테크 등 각 파트너사의 장점을 결합해 신개념 융합기술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따내기 위한 이 경쟁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최대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새로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올해 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유력한 후보자로 꼽혔던 네이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신규 인터넷 은행 인가전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 컨소시엄에 이어 하나금융 컨소시엄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NH농협금융 등 또 다른 후보 사업자들도 등장할 경우 제3인터넷 전문은행 유치전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6일과 27일 중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